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537개 시군구에서 100만 명의 동력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첫째,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둘째, 교회 탄압 저지. 셋째, 주민자치법 반대. 넷째, 저출산 극복. 다섯째, 마약 퇴치.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동성애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며느리를 남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얘기,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성경에 얘기한 것들이 처벌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성애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교회 탄압 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교회 종탑까지 내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회의 패권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탄압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셋째, 주민자치법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저출산 극복. 지금 우리는 부부가 한 가정이 애 하나 낳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0.7명 정도. 이거 한 명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하든지 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마약 퇴치. 지금 우리는 뭐 이 마약에 대해서 큰 관심들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스물스물 마약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막 빠지고 또 많은 분들이 마약을 하는,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특별 단속을 했었는데 한 20년 느슨한 사이에 마약들이 우리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전화 한 통 1811-0191 1811-0191 전화 한 통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